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올해 몇 년, 아니 몇 년 만에 이거 해빙을 하는 거야. 아, 해빙 진짜 오랜만에 하고. 아니, 그 추울 때도 연락이 없다. 관리소에서 또 하다가 포기를 했다. 안 되는 거다 하고 했다. 나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녹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오랜만에 한번 놀아볼까, 이거? 해빙으로? 야. 네, 택배도 와 있네. 안 녹아요? 아, 근데 앞으로 어떡한데? 거기 또 관리 잘해야 될 텐데, 녹여도 걱정이네. 네, 아, 그쵸.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길래 관리소에서 장비를 들고 왔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지. 아, 못 들어간대요? 쓸 수가 없대요. 쓸 수가 없대요. 그럼 가볼까요? 야, 야, 어디죠? 안녕. 잠깐만요. 여기가 안 나온다는 거 이거? 네, 이거 스톱. 아, 이게 안 나오고 여기 다 나와요? 네. 세탁기도 돼요. 세탁기는 되는데 요것만. 세탁기가 근데 다른 집에 관리사무소에 보더니 세탁기 수도 연결이 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원래 있던 거겠죠? 한번 볼게요. 세탁기는 원래 기존에 있던 데네.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 뭐 온수 냉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원래 없었던 데를 저희가. 아. 네, 안녕. 떨어져, 다쳐. 다쳐. 여기 가닥을 다 까고, 배관을 깔아. 아, 네, 그래. 네, 알겠어요. 완전 어렸어요. 네, 알겠어요. 왜 저쪽 벽으로 했지? 아, 내 외벽 쪽으로 하니까 당연히 얼죠. 아, 내 벽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어요.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 배관 인테리어 사람한테 배관이 어떻게 깔렸는지 물어볼 전화했더니 이따 온다고만 하고 지금 안 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깐 것까지 나는 이쪽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서. 아, 이쪽으로 온 것 같진 않은. 이쪽으로 왔대? 그럼 모르죠. 여기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딱 따스... 잠깐만요. 여기 뭐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원래 세탁실이었어요. 아, 그럼 이 아. 그래요? 아, 거기서 이리 옮겼구나. 거기서 이쪽으로 오니 아, 원래 거기 세탁기가 있었던 건지요? 그 네네, 자리가. 네, 알겠어요. 아, 네, 알겠어요. 네. 거기 원래 있었다고? 아니, 그 옆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네. 가운데, 예, 알겠어요. 저희가 이번 확장을 한 거여가지고. 아. 확장하기 전에부터 쓰셨던 거예요, 그럼? 확장 거기? 확장 전에 거기 저희 전주인 분이 세탁기를 놓고 쓰셨어요. 아, 네네, 알겠어요. 네. 여기 위험하니까 오면 안 돼, 이따가.
아씨. 고객님, 아까 뭐 따뜻한 물, 찬물 둘 다 안 나왔다고 했어요? 저한테. 아, 예. 전화하시나요? 네. 예. 둘 다 안 나와요. 둘 다 안 나왔다. 아, 그래요? 처음부터. 네, 알겠어요. 예, 아니 아까 밸브가 잠기 있어 갖고 아니 잠궈야겠다.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나오네? 어? 잠궈도 나오네? 왜? 잠깐만 잠궜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어? 안 잠기나? 안 잠기나 보네. 어쩐지 저 잠겨져 있더라고요. 밸브가. 그래. 와, 밸브가 안 잠기네. 예, 밸브가 고장 났네요. 꽉 잠궈도 들어가네. 아니 저거는 그냥 어차피 일단 저 일단 냉수 먼저 뚫고요. 그 다음에 냉수 끓이면 어디 들어가는데? 아니 그냥 튀어주세요. 그냥 그냥 열어놓으세요 혹시. 예. 저 조금씩 틀어놔요. 조금 낮죠.
와, 간장으로 나오네. 아니, 아니, 지금 연결 안 했어요. 그쪽으로 연결 안 해놨어요. 아, 지금 원수말이군요? 네? 원수말. 예, 예. 지금 냉수는 지금 여기 분리해놨어요. 물 나오는 거 확인해야 돼. 원수 냉수가 따로 되는 거. 예. 와, 나온다. 나와라. 나온다. 에, 아, 녹았다. 맨날 수팀이 타고 들어가니까. 네. 근데 온수 녹여야 돼, 이제 온수. 온수가 문제. 아. 예, 온수는 안 남았어. 아.
아, 나와요. 예, 예, 뚫렸어요. 아, 잠깐만요. 네. 네. 아우, 수진데 덥네, 더. 왜냐면, 헤빙은 딱 10분이에요. 10분 안에 안 녹으면 어차피 안 돼요. 예, 예. 그 10분 싸움이에요. 이게 다 녹는 게 아니고, 왜냐면, 누울 때까지 기다려, 그냥 냅둬야죠, 자연적으로. 아, 네, 네. 예, 왜 그러냐면, 얼음대 직접적으로 얘가 뜨거운데 닿질 않으면, 보시다시피 드라이기나 뭘 해도 안 녹는 거예요. 얼음이 쉽게 녹는 게 아니에요. 얘도 얼음 부위로 갔다가 자꾸 스팀으로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녹은 거지. 얼은 거예요, 예.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이쪽을 못 쓰고 있었더니, 어. 그저께 저녁에 제가 걸렸어요. 예, 아, 요즘은, 요즘 추위에는 하루 이틀만 안 써도 금방 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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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워요.
아, 요즘. 예. 아, 잘 나오네. 지금은 이제 안 내려놔도 돼요, 지금은. 예, 지금. 혹시 모르면 살짝 틀어주시더니. 어느 정도로 열어주면 돼요? 아, 쫄쫄 흘릴 정도만 이렇게 열어주셔도 돼요. 예. 굳이. 예. 네. 네. 네네. 아, 이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잠시만요. 예. 아니, 이게 동관인데, 여보세요? 이게 빠졌네요? 왜 이런 부속이 써 있죠? 아, 이거 보안이, 이거 혹시 이거, 지금 이게 몇 밀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10이요. 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번역 캘리퍼서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길이가 짧아졌죠? 예, 이거 빠지면서 보니까, 혹시 유동이 있나 보죠? 예, 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나 봐요. 부석이.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밤에 물 잘 틀어놓으세요. 네, 네. 네. 어, 잘 있어. 너 어디 안 다쳤어? 깜짝 놀랐다, 아까. 어? 삼촌 깜짝 놀랐어. 뒤에서 뭐가. 잘 있어. 네,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